안녕하세요. 금붕어 전문 수족관 골드문학과입니다. 눈으로는 물멍을, 귀로는 물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골드문 물토크. 물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수많은 형태의 어항이 있는 만큼 수많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물생활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재미있고 다양한 물생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수시 수돗물의 염소를 꼭 제거해야 할까?입니다. 물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고민 꼭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환수를 할 때마다 염소 제거제를 자꾸 넣다 보니 이걸 넣어도 물고기들이 괜찮은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계속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수돗물을 넣으려니 염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갈아주기는 좀 찝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검색을 해보면 염소 제거를 해야 한다, vs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제가 나오면 어딜 가든 찬반 논란이 정말 많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염소를 제거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처음 물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선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염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대체 염소가 뭐길래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원소 기호는 Cl, 원자 번호 17의 화학 원소이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정보는 제껴두고 계속 찾다 보니 염소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가스로 활용되기도 했었답니다. 독가스로 활용되던 이 무서운 염소는 염소가 가지고 있던 높은 산화력이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서 표백 및 살균용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염소는 왜 수돗물에 들어가 있을까요? 수돗물은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불순물을 없애주는데 이 과정이 끝나도 여과로 걸러지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염소는 이 물에 남아있는 병원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염소 제거하자 파와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 파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먼저 염소 제거가 필요하다 파.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에 있는 염소 농도는 생각보다 낮다. 그렇지만 염소는 세균을 살균하는 성분이고 물고기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농도이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한 논문을 보면 염소는 음용수 기준 농도에서도 질화균의 산화작용을 방해하고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화균은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시 회복하여도 12일 이내에 산화작용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은 농도의 염소로도 박테리아 사이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염소 제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염소로 제거를 하면 안전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다음은 염소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파. 기존 어항물에 수돗물이 섞이면 염소가 희석되기 때문에 대량의 환수가 아닌 이상은 물고기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수돗물의 염소가 되려 어항 내에 유해균들을 소독하여 더 건강하게 물고기를 사육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직수를 하게 된다면 환수를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물품이나 행동을 확 줄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한 물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렇듯 양쪽의 의견들이 이해가 가고 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물생활인들의 어항은 정말 다양합니다. 물고기의 밀집도가 높은 어항일 수도 있고 밀집도가 낮은 어항일 수도 있어요. 무역어 항처럼 박테리아 사이클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게 운영되는 수조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어항은 오버스펙의 여과력으로 여과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어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민되는 것 같아요. 염소를 제거해야 할까요? 제거를 안 해도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선택은 댓글에 남겨둘게요. 이상, 환수시 수돗물의 염소를 꼭 제거해야 할까?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골드문 아쿠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